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장직을 잠깐 내려놓고 헬스계의 찐 대장님을 모셨거든요. 홈블의 아이콘 강경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네.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강경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 세 글자로 소개 끝낼 수 있는 그런 레전드를 모셨는데요. 일단 제가 많은 연예인들을 만났고 게스트들을 모셨는데 오늘 제가 제일 많이 긴장하고 떨리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너무 뵙고 싶었고 이 피트니스계에서 제가 몸을 담그면서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 PT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날이 와서 너무 떨리는데요. 일단 오늘 저 소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 소원은 사인 받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소원은 셀카 찍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소원은 인스타 마팔하는 거예요. 아, 우선 제가 인스타 마팔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책 출간하신 거를 들어서 이렇게 제 채널에도 모시게 됐는데 책에다가 먼저 사인을 받고 시작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 아니, 사인도 너무 멋지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강경원.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책 출간을 처음으로 운동 실용서를 하셨는데 네네. 나오자마자 지금 서점에 깔리자마자 지금 다 몽땅 나가고 지금 재판 들어간 거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너무 축하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약간 한국판 근육운동 가이드 책이 탄생한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심으뜸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거진다 보면은 책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운동 가리키는 내용들, 운동 동작. 근데 그런 거보다 약간 제 멘탈적인 거나 아니면 제 경험적인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책에다 넣은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늘 첫 번째 콘텐츠로 저 PT를 시켜주시기로 했는데 네네. 심으뜸 선생님도 거진 뭐 하체 운동 위주로 많이 콘텐츠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힙하고 뭐 햄스트링 네.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제가 강조하는 게 보디빌딩 스타일로 네, 완전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네. 시티드레커라고 네. 시티프 데드리프트 네. 그 바벨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덤벨로 하는 거 네.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네. 네, 할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디빌딩 식으로 네, 완전 네. 좋아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운동인 시티드레그컬 네, 시티드레그컬 먼저 진행해보도록 네.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레그컬, 시티드 레그컬 동작이고 먼저 선생님의 완벽한 정석 자세를 본 다음에 제가 투입되도록 할게요. 네, 우선 한번 제가 볼게요. 우선 뒤에다 이렇게 자기 위치 네. 맞추고요. 등을 대고 이것도 이제 다리 거는 거를 약간 위로 올려서 양쪽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할 때 네. 발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위로 해서 위로 해주는 이유는 종아리의 고정이에요. 네. 지금 이 운동이 햄스트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에서도 시티드로 하는 이유는 힙하고 햄스트링이 거진 깊숙한 부분까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신을 하게 되면 그냥 동작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육에 힘을 주면서 수축과 이완하고 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보통 운동을 천천히 하시나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보디빌딩 운동이 저항성 운동이라는 걸 아는데 네. 저항을 전혀 안 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땡기면 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수축할 때도 천천히 수축을 해주고 이완할 때도 이완선 수축을 해서 약간 버티는 느낌?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물려서 네. 그러니까 발끝을 위로 세워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고정. 그 상태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좋아요. 당겨볼게요. 네. 근데 저 자세 괜찮은 거예요? 아,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끝까지 쭉 당기고 수축시킨 다음에 천천히 버티면서 하는 거. 여기 가장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약간 확 나버리는 횟수까지는 추천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마지막에는 조금 넣더라도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운동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마지막까지 해주는 게 좋고 초보자나 중급자 같은 경우는 네. 극한 상황까지 오는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몇 개지? 네.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세요. 네. 더 할 수 있지만 또 제가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 중량 운동을 초급자분들이 얼마나 웨이트를 쳐야 되는지에 궁금증이 있는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랩스를 12회에서 15회를 잡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랩스를 특히 초보자들은 20회를 가져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회에서 15회를 하게 되면 이제 첫 세트는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이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랩스를 20회 하고 그 다음에 2세트에서 20회 하면 그건 자기 중량이에요. 12에서 15회면 그게 자기 중량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다 20개씩 기준으로 해요. 네, 그래서 20회 정도가 3세트 정도로 가능하면 그때는 네. 중량을 올리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이동해서 다음... 당겨. 선생님은 운동 사이사이 스트레칭을 매번 해주세요? 아니요. 오, 진짜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풀어버리면은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칭 없이 갑니다. 보디빌딩식이니까. 네. 네. 이동하시죠. 맞습니다. 선생님, 물 드세요. 네네. 아, 고맙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스티프 데드리프트인데 그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가 네. 하체 운동하는 거는 중심이 다 뒤쪽이에요. 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완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심이 뒤로 가 있어야 돼요. 힘을 과도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뒤로 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숙였을 때 이 허리 부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힙하고 햄스트링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허리 부분이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 상체를 많이 움직여요. 상체 움직이지 말고 허리를 쓰지 말고 힙이랑 햄스트링을 사용해서 중심이 완전 더 뒤쪽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요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내려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를 동작할 때는 스트레칭이 되지만 다음 동작이 문제예요. 고립이 안 돼요. 지금은 힙하고 햄스트링이면 더 안 내려가도 힙이랑 햄스트링을 사용하는 동작에서 여기서 고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잡아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이 뒤에. 네.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 그리고 이 발의 스탠스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 잡는 것도 편하게 옆에 허벅지 옆쪽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좋고 중심 자체를 완전히 뒤로 빼세요. 그래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거예요. 네. 그리고 과도하게 힙을 더 빼요. 그 다음에 이걸 잡아놓은 상태에서 올리세요. 이때는 다 등 운동하는 것처럼 다 펴지 말고 다 내려가지도 말고 이 상태에서 힙만 사용하게. 저도 한번 진행을 네, 해볼게요. 다 내려가지 마시고 네. 한번 제가 말씀한 대로 예, 잡고 예, 그대로 올려보세요. 다 피지 말고 스탑. 오, 벌써 힘들어요. 예. 선생님 앞이니까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더 고립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네. 중심점을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힙하고 햄스트링이 더 많이 사용이 돼요. 이게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네. 좋은 게 아니에요. 호흡 패턴은 보통 이완대 마시고 수축하면서 내쉬는 패턴으로 일정하게 가시나요? 동작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요? 숨을, 네, 쉬고 있어요. 네, 이제 그만 됐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 호흡법을 물어봐서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래 보디빌딩하고 단거리 육상이라든지 파워리프팅이라든지 스트레스 하는 운동들은 네. 무산소성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숨을 쉬면 안 돼요, 원래. 오. 근데 초보자들이나 중급자 같은 경우는 숨을 안 쉬면 되게 좀 어려워해요. 보통 힘을 줄 때 내뱉고 네. 그다음에 뭐 이완할 때, 버틸 때 이럴 때 들이마시라고 하는데 숨은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바벨을 사용하는 거랑 덤벨을 사용하는 거랑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 같은 경우는 허리를 다 안 쓰고 네. 힙도 약간 수축을 완벽하게 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덤벨 같은 경우는 수축을 완벽하게 해요. 오. 오히려 약간 힙에 힘을 주면서 허리가 약간 앞쪽으로 쏠릴 오. 정도로 수축을 시켜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내린 상태에서 이건 약간 또 과도하게 좀 내리고 더 늘린다는 네, 거죠? 더 내려서 이거는 더 내리고 더 수축하고 네. 그래서 올리면서 힙에 힘을 주면서 약간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앞전 동작이랑 네. 자, 그러면 저도 쭉 더 내리고 그렇죠. 동작은 똑같아요. 그래서 힙을 더 집어넣고 힙을 더 힘을 주세요. 네, 그렇죠. 일부러. 네. 그래서 지금 바벨로 하는 거랑 지금 덤벨로 하는 거랑 확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네. 자극감도 다르고 네. 무게도 더 가벼워졌는데 오히려 엉덩이까지 쓰니까 훨씬 더 힘들어요. 네. 오. 힘들다. 어떠세요? 바벨 하는 거하고 덤벨 하는 거.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바벨은 네. 하나로 이제 묶여 있는데 덤벨은 일단 나뉘잖아요. 양쪽에서 똑같이 균형을 가져가면서 컨트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 계속 의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체 운동 좋아하시니까 이거 준비하신 세 가지 말고 저한테 하나 정도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스쿼트하고 여자 스쿼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남자 스쿼트, 보디빌딩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남자 스쿼트 같은 경우는 네. 이 스탠스도 이 자기 어깨덜미만큼 벌리고 네. 보통 주의할 점은 이 무릎이 이 발끝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똑같아야 되는데 그쵸? 대부분 이렇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안짝으로 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그렇죠? 거죠? 스쿼트 네. 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유연성도 떨어져요. 네. 그래서 무릎이 약간 밀리긴 하지만 먼저 이렇게 무릎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벌써 중심이 앞으로 갔어요. 네. 그게 아니고 골반을 뒤로 살짝 빼고 그대로 이 힙이 밑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수직하강. 예. 어느 정도만 뒤로 보내고 지금 그래서, 수직하강 하셨어요. 예. 그리고 무릎이 약간 나가도 상관은 네. 없어요. 여자 스쿼트 같은 경우는 남자 이렇게 기본적인 스탠스보다 약간 조금만 약간만 더, 벌려줘요. 네. 완전히 이제 이 골반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남자 스쿼트 같은 경우는 대퇴사수를 약간 스퀴즈 해줘요. 네. 여자 스쿼트 같은 경우는 굳이 과하게 여기를 수축하지 예. 이 않아도 무릎을 다 펴진 네.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다른 점이에요. 골반만 사용하게 이렇게. 그래서 무릎을 댈 수 있으면 여자들은 안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럼 두 가지 한번 제가 다 네, 해보도록 네. 할게요. 딱 살짝 뒤로 빼놓고 수직으로만 딱 내려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 스쿼트를 할 때 이 무릎이 아픈 거는 네. 분명히 여기에서 앞쪽으로 중심이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아파요. 이 무릎보다는 이 골반이 훨씬 힘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골반 쪽으로 중심이 많이 가는 게 좋죠. 확실히 여기에 집중하니까 저도 지금 요글로 자극이 많이 왔거든요. 이번에 네네. 보폭을 좀 더 넓혀서 해볼게요. 네. 오, 지금 여기만 쓰다가 여기 쓰니까 좀 편하네요. 네, 그렇죠. 밸런스가 맞아지는 느낌? 이따 스쿼트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아, 아주 잘하시네. 와, 그럼 스쿼트도 거의 여자 버전, 남자 버전까지 해서 총 5개 운동을 배워봤는데 책 이번에 출간하신 김에 한국 오셨잖아요. 지금 책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멘탈이에요. 멘탈. 오, 멘탈이 네. 제일 중요해요, 운동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그 분할법 같은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시면 제가 직접 모델로 해서 운동이 이렇게라는 게 보다도 운동은 기본적으로 동작을 설명한 게 나와 있고 네. 제가 좀 약간 잔소리하듯이 네. 지금처럼 책에 잔소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같이 책을 도와주신 분들이 네. 그런 거를 캐치해서 같이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그런 세 가지로 약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예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 채널도 마지막으로 한번 홍보해 주시고 갈게요. 제 채널은요, 운동을 가리키는 채널이에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매니아들이 많거든요. 여기 신무튼 선생님을 보니까 다양한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제 채널에 와서 좀 이렇게 운동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우리 버금이들 강경원 선생님 채널도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